결코 쓰러지거나. 밖에서 크게 들리죠? 네, 굉장히 크네요. 그럼 마이크 볼륨을 줄여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많이 크시네요. 아이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원래 오피션 하나 있는데. 네, 개인 방송 이거네. 네, 실시간 세팅도 많이 하고 좀 시키고 있으면 아, 네, 알겠어요. 저는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시면 아무 때나 이게 좋은 거 안녕하세요. 아, 오셨구나. 직업분 오셨네요. 제가 먹으면 될까요? 일단은 책상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나머지를 할 수 있어서. 네.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오늘 사람이 많아서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네. 생각보다 한 분이 먹을 거라. 아, 그래요? 그럼 책상 왜 이렇게 낮지? 원래 이거 네, 원래 높이가 기본이 원래는 72이거든요 원래 항상 책상들 표준이. 근데 얘가 조금 더 낮을 겁니다. 저는 낮은 게 더 좋아서. 이거 꺾어 쪼이지 말고 한 반틈씩만 다리가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네. 이렇게 해서 다리 4개를 꼽는 거네요. 뭐야 쉽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아 지금 하고 계신 거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그거예요. 이거를 먼저 고정시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 근데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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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거부터 한 거 맞아요. 요게 진짜 힘들어. 안에 구멍이 잘 안 보여요. 그 3만 원 주더라도 조립해 주는 옵션 없나요? 아 저도 웬만하면 조립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립 있는 거 중에 이만큼 튼튼하고 이만큼 싼 게 없어요. 제로 데스크 에버? 지금 이분은 새로 오신 분인가요? 네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신 네, 새로운. 이분 지인인가요? 그렇죠, 제 지인이셨죠. 저랑 경쟁하셔야 돼요. 그거 하는 거면 끝이에요. 아, 아니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다시 두 개 남는 거예요. 진짜 예비예요? 남죠. 이거 두 개씩 남아요. 두 개 남고, 그 다음에 요 긴 거 하나 남아요. 진짜 다 끝났네? 뭐야, 금방 하네. 하나, 둘. 오케이. 아 이게 근데 책상이 큰 데에 비해서 되게 그게 좋나 보다. 안 흔들려요. 저로 이렇게 흔들흔들 안 해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입었어요. 튼튼한 것도 튼튼한 거지만 그 이 모니터함이나 이런 거 발재가 네. 굉장히 아, 모든 방향이 아, 다 아. 이거밖에 없어서 모니터함 마우스 빼야겠네. 뭐 그거랑 달아낼 수 있어요. 달라졌나?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면 오, 이 비닐을 안 떼요. 어? 원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 안 돼. 자 용납을 해줘. 아, 개인 취향 아,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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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한번 쓱 본 다음에 저 앞으로 이분하고 방문 팀으로 좀 꾸려주세요. 그 원래 세팅의 정석은 청소까지.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러면 청소까지. 안녕하세요. 아 그치 인터넷 해야 제가 정리 정도는 좀 잘하죠. 아 그치. 그러니까. 오 컴퓨터 안에 그래픽카드가 없네요. 아마 따로 오지 않았을까요? 아이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건 그래픽카가 조금 비싼 걸 확률이 높고 그렇죠 가장 무겁고 가장 비싼 거네요. 오유 아무 일도 없었어. 아 그렇죠 아무 일도 없어. 월급에서 제한해서 빨리 끝나버린다고요? 기본 선정리하고 그거 하는데 이제 좀 걸리죠? 문제는 인터넷 인터넷 확인해봐야죠. 오 잠깐만 지슈러가 아니에요? 왜 지슈러가 아니라 왜 지프로예요? 재고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좋지 않죠. 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무게 차이밖에 차이인데. 네. 무게 20g? 일반 마우스들 중에서는 지프로 굉장히 가벼운 네. 편인데 이제 지슈러는 이제 약간 조금이나마 더 가벼운 거를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프로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아니, 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네 나머지 설치해야 돼서 혹시 가운데 모니터 들어왔나요? 네, 삑 소리 났어요. 인터넷은 켜봐야 뜨지 않아요? 아니, 다 켜볼 필요 없이 본체 뒤에 뜨지 않아요? 까봐.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어허, 진짜 안 들어오네. 네. 저 랜 케이블 진짜 긴 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오늘 세팅을 긴 거 차 있어요? 그 정도로 긴 건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건 보통 일반적인 다이소 같은 데서 안 팔 텐데. 그렇죠. 오시스 사장님한테 네.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요? 길 체크를 해볼까? 그렇죠. 여기서 사장님 오시죠. 뭔가 나 지금 아깝다. 컴퓨터 업체 사장님이신가? 마이크 메인 마이크 위치가 고민이네.
사실상 마이크를 많이 쓰시는 분이라. 마이크가 여기서 나오면 어때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가려서 레지터를. 근데 저기서 나온다고 해도 애초에 지금 스탠드가 가리는 게 아니고 마이크가 가리는 거라. 근데 또 앵글에 마이크가 나오는 게 더 이쁠 텐데. 사실 물리적인 거는 그냥 거의 끝난 거라. 랜 케이블 오고 나서 1시간 정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아마 오시면 되실 거라. 인터넷이 와야 일단은. 그거 어디 갔냐? 그 캡처보드 연결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캡처보드 다 연결 돼 있는데요? 여기 안 잡혀요. 일단 떴어요. 네, 이제 떴어요. 카메라는 아직 안 뜨네요. 근데 프로그램 정유 중이라고 보면 잡힌 게 맞는데? 오호호호호! 도발치 월급입니다. 꽂았어요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캡링크 문제 맞네요? 이거는 반품 해야겠네. 잠깐만. 와, 캡링크 분량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해.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너무 힘드셨죠? 아, 네. 와, 역시 프로들. 어머, 어머, 웬 아이돌이 앉아있네요. 형님도 일하실 게 잠깐 나가있어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오이같이 나오지? 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제가 늘려놨거든요. 소통이랑 공감을 길게 하라고? 아. 아니요, 요청사항이 조금 더 갸름하게. 예. 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어가지고. 갸름하지만 좀 짧게. 갸름하지만 짧게. 지금 사용한 이 프로그램이. 네. 그 보정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있는데. 예. 근데 이건 또 너무 많이 쓰면. 그쵸. 풀릴 수가 있잖아요, 사용하다가. 그쵸, 얼굴 막. 막 했는데 막. 예. 막 너무 그러면 안 돼가지고 이제 하려면. 예. 적당히 해야 된다. 제가 턱살이 요새 안 빠져서 턱살을. 예. 아예 빠지게 해주실래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참고로 저는 완전 컴맹이에요. 아, 어차피 한번 설정해두면 건들지 않게 세팅을 해둘 거라서. 너무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라. 네,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그 컨택할 때는 이거 보면서 컨택하고 이 오른쪽은 제가 보면서 계속 맞출 수 있는 건가요? 뭐 채팅을 하든 뭐 하든? 이걸 옮겨서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죠. 네, 이거는, 근데 보통은. 네. 게임 방송을 하신다고 하면 게임 화면이 여기 있을 거고요. 게임 방송이 아니고 소통 방송 하신다고 하면 채팅창을 이쪽에 띄워두고 쓰실 수가 있으시죠.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메인 컴퓨터, 그리고 방송하는 컴퓨터가 여기 화면인데 소통 방송만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쪽 컴퓨터만 사용을 하시게 될 거라서 이 화면을 여기에도 보이고 싶다 만일 하시면은 해드릴 수는 있죠. 근데 여기 보고서 하는 데는 계속 옆면이 나오는데 괜찮나요? 옆면을 선호하시나요? 전면을 선호? 전면이. 아, 왜냐면 이제 방송 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Yes. 아이컨택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이제 본인의 옆모습 3D한 얼굴을 보여주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아, 그런 것 따위는 이미 다 흘러갔어. 그렇게 하시려면. 네.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컴퓨터를 메인으로 써셔야 되는 상황이실. 네.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세팅해두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 소통 방송 금방 말씀하신 그걸 위주로 하신다고 하면 이 모니터 설정을 외부 입력으로. 네, 외부 입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얘도 있고 얘는 왜 있는 거죠? 저거는 제 유튜브에 녹화. 아, 얘가 지금요? 네. 저 얼굴 좀 먼저 잡아주세요. 지금 얼굴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나요? 네, 앞으로 이 얼굴로 간다 그러면 계속 심란한 상태로 갈 것 같아요. 오! 오. 하이, 안녕! 썸네일로. 네. 어머, 목에 주름이 좀 보이는데 목에 주름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야, 목에 있었나? 주름이 있으면 우리가 고생한 건 다 끝이야. 그쵸. 여기에 목주름이 있었나? 목주름은 조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해요. 목주름을 조명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조명을 하려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를 선을 더 뽑아야 되네. 조명을 위해서요? 네, 조명을 좀 위치를. 너무 열심히 일하시네. 그러면 없애주시면서 목도 좀 길게 해주실래요? 솔직히 목을 늘려달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지목은 지가 알아서 하지 보통. 그렇죠, 목을 길게는. 지금 구글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이디랑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걸 만들어야,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좋아요랑 좋아요를 막 누르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계정이 똑같아도 유튜브 프로필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구글 아이디를 우선 해서 들어가 봐요.
하이 현정입니까? 헤이 현정입니까? 세이 현정입니까? 어떤 게 제일 나으세요? 보시기에? 아 제가 골라야 되나요? 헤이가 영어까지 생각하면은 그쵸? 한글로 헤이 현정이요? 아 네 어이입니다. 하이 하면 모든 게 끝나요. 너무 감사해. 이름까지 해준 사람들 어딨어? 야 저기 봉투에다가 만 원씩만 더 챙겨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나 여기서 말하는 거나 오 마이크 is good. 이제 세상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개인 채널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생긴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오 즐거우네. 이제 조명이 종류가 개수가 4개 되었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씩 끄시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냥 1번 여기 하나에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저는 뭐 흰색에서 약간 옐로우, 주황 뭐 이런 거 예상했는데 아, 그런 걸 하시려면 이제 백그라운드에 돼요. 까는 조명 다른 조명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가정집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서 뒤를 좀 꾸미셔야 돼요. 조명으로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니, 꾸미셔도 되고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너무 힘들게 아, 왜냐면 그건 이제 천천히 꾸며 가시는 거니까 네네. 이것만 한번 난 결코 쓰러지거나 밖에서 크게 들리죠? 네 굉장히 크네요. 그럼 마이크를 줄여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많이 크시네요. 아이 아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 하실 거 컴퓨터를 딱 키면 네. 이렇게 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키셔야 될 거 OBS. OBS 요걸 키면 이제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채팅도 나오고 뭐 방송 세팅, 뭐 제목이나 이런 거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방송 시작 누르면 방송이 켜지고요. 이거 진짜 옛 누르는 순간 트위치 아까 그 채널로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아니요. 준비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기본 방송 하시는 거고 센터에서 보려면 이걸 누르신 다음에 왼쪽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HDMI1로 바꾸시면 이 화면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와 근데 얼굴을 진짜 잘 만들어주네요. 지금 이 보정한 거에 문제가 있는 게 합밤에 여기서 하게 되면 네. 그분한테도 똑같은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꼬셔서 될 거예요 저. 저희 어떻게 마무리? 아 네. 그러면 이거 나 술 한잔 하시죠. 아니 농담이에요. 하나 둘 셋 김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